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복수. 아, 오늘 다섯 번째 기어. 드디어 끝까지 가는군요, 얘네. 아, 트라이크, 퍼즈입니다, 얘네. 이제 마지막, 주황색. 크아. 저 우리 앞에 네 개 다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하니까 뭔가 다 완성된 기분, 뭐 그런 거네요. 오, 얘도 진 공간에 안엔 없고요. 안에 유닛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퍼즈잖아요. 오, 유닛들도 되게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 유닛이 아니라요. 다 뭐 저항값이나 이런 거를 다 독립적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지금 기판에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예. 자, 다 거쳐서 피킹의 그런, 세기까지 잡아주는 그런 아날로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게인하고 톤, 볼륨, 아! 여기에 이제 얘는 옥타브가 되어 있어요. 옥타브 보스, 네.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아, 이게 옥타브가 한 옥타브 위부터 두 옥타브 아래까지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짠. 아, 390g. 네. 모두 똑같죠? 뭐 저번에도 390g이었죠? 네. 아, 이 정도 무게면은 충분히 페달보드 장착 가능합니다. 네. 자, 일단 트라이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남았죠, 뭐. 한 이틀 남았죠. 2, 3일? 네, 정도 남았잖아요. 아,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됐어요? 다섯 개의 완전체가 끝나는 네. 시간. 네. 우리 그 저번 달 한 달 동안 쭉 주말 동안 시리즈를, 예, 복수 시리즈를 지금 쭉 갔었죠. 유물 발굴 네. 시리즈 뭐 이런 느낌 프로젝트. 뭐 앞으로도 유물 발굴은 제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다섯 개를 딱 채워가지고 올해를 또 마무리한다는 게 좋네요. 네, 기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대망의 마지막 기어 두두둥 두두둥 퍼즈네요. 네, 트라이크입니다. 네. 트라이크인 줄 알았더니 트라이크네요. 네, S가 지어진 줄 알았죠. 뭐 S가 없어요. 자전거 같은 게 있고. 예. 네네. 자전거 있어. 퍼즈 세발 자전거네. 세발 자전거 트라이크. 트라이크. 아. 네. 세발 자전거. 바이크 트라이크. 자, 알겠습니다. 네. 이 퍼즈인데요. 얘는 옥타브 그 레인지가요. 한 옥타브 위에서부터. 아. 두 그래. 옥타브 아래까지. 옥타브 퍼즈구나. 옥타브 퍼즈예요. 네. 근데 그 옥타브를 조합을 해서 퍼즈 소를 내는 거예요. 아. 그 지글지글함을 이제 다. 어떻게 하면은 레이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퍼즈 소리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오겠죠? 오, 네. 그러네. 이게 내리고 올리고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볼륨하고 톤이 있는데 뭐 투 마이너스 마이너스 투 플러스 원. 네. 그렇지. 마이너스 투 볼륨 그 두 네. 옥타브 아래 아래의 볼륨이 조절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원. 네, 그러니까 톤이 플러스 원이니까 이제 하이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톤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마이너스 소리만 나요. 아, 원은 그렇죠. 안 나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로 가면 네, 플러스 소리만 나고 가운데로 놓으면 다 나고. 예. 네, 가운데로 하면 이제 네. 원음. 네, 노말. 네, 예, 베이스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온으로 딱 하면 하고요.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아, 잘 안 보이네요. 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레디. 한번 가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시작. 어우 좋다 이거. 굿. 오, 퍼즈는 진짜 옥타브 퍼즈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옛날 방식의 옥타브 퍼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보스나 그 뭐 퍼즈 페이스나 이런 것보다 더 뭐랄까 선명하고. 아, 맞아요. 네. 그 옥타브가 들어있다는 게 딱 알겠죠. 네. 게다가 퍼즈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상당히 잘 좋고 네. 표현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얘 보면 게르마늄 다이오드의 특성에 가까운 스페셜 다이오드를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게 선명한가 보다. 예, 네, 그래서 선명. 게르마늄이 좀 선명하죠. 네. 이제 막 그리고... 갖고 놀아볼까요? 네네네.
재밌네. 그래서 빈티지 사운드가 좀 나나 봐요. 빈티지 옥타파죠. 제가 사운드나 톤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네. 오, 개인 다 줄였는데. 많이 티는 안 나네요. 그쵸? 자, 개인을 다시 주고. 자, 이제 마이너스로 옥타브를 한번 내려볼게요. 원음이 안 들리고 마이너스 소리만. 오, 되게 신기한 소리 나네요. 오, 와, 좋다. 오, 되게 좋네요. 플러스. 네, 그럼 다시 플러스로 가볼게요. 중간으로 왔어, 중간으로. 빈티지, 빈티지. 오, 이거 되게 특별한 개성 살린 그런 음색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퍼즈도 퍼즈 나름대로 되게 개성이 많고 좀 퍼즈의 색깔이 좀 뚜렷한 그런 퍼즈들이 많잖아요. 오, 얘야말로 좀 빈티지 퍼즈, 그리고 옥타 퍼즈의 개성이나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그게 막 듣기 싫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정말 특이한 소리, 특이한 소리. 저도 그 한 10개 이상 갖고 있는 그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오. 뭐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근데 요거 하나 있으면 한 그 4개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 퍼즈 기능인데 그 옥타브에도 있고요. 이 사운드 자체가 너무 빈티지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사운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마샬로 좀 올려볼게요. 오케이. 네. 자, 오, 얘 파워. 순간적 파워. 12시도 안 됐는데, 그죠? 확실하네요 이거. 와. 나 이렇게 확실한 거 처음 보네. 네. 보통 두 가지잖아요. 네. 너무 퍼즈가 진하거나, 너무 빈티지해서 뭐가 그렇죠. 덜덜덜덜덜 떨리거나. 근데 이건 그런 게 없네요. 네. 근데 또 살짝 얘는 좀 아쉬운 면이 뭐냐면은 그 개인의 질감 자체가 묻는 질감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그 뭐 유리구슬처럼 튕겨나가는 그런 질감이라 가지고 아 그 약간 아쉽네요. 다른 악기 구성하고 묻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워낙 이 자체의 개성으로만 말하면 너무나 뛰어난 그런 퍼즈와 옥타브를 가지고 있어서 게다가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옥타브의 그런 뭐지 하이음이나 로음을 좀 잘못 배열을 하면은 세고 째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로움을 되게 적절히 배워 적절히 배워 그리고 두 단계 로움을 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굵고 이게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옥타브를
이렇게 쓰면 티가 탁 나잖아요. 너무 네, 으악 이런 맞아요. 소리가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배음 생기기도 예, 근데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80년대나 90년대 막 했던 그뭐 메탈 밴드들 있잖아요. 그 녹음할 때 살짝 섞는데요. 그 아, 그 기타 옥타 소리라는 게 원래 좀 중음 있잖아요. 맞아요. 장장장장 거리는데 좀 맞아요. 쾅쾅쾅쾅 거리는 걸 살짝 그 녹음 단계에서 섞는다고 해요. 그러면 좀더그 장, 뭐지, 음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풍부해지겠네요. 두텁고 풍부해지니까 뭐 그런 의미로 어떻게 뭐 앰프 두 대를 써갖고 하나를 숨겨놓는지 이런 데 써도 좋고 아니면 그렇네요.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솔로 할때 한번 화끈하게 갈아줘도 좋고 그래도 아니 인트로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중간에 게뭐뭐 그런 경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트라이크입니다. 이거 복스 이 시리즈가 지금까지. 시리즈로서는 최강자 아니었어요? 아, 네. 너무 좋아. 이게 하나도 네, 빠짐없이 다 좋아, 그냥 다. 어벤져스 예. 느낌이었어요. 네. 이 시리즈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쵸? 전통적으로, 근데 막상 또 여러 가지가 나오면 예. 그 5개 얘네들이 빛을 못 발했을지도 그럴지도 몰라요. 몰라요. 딱 얘네라서, 예, 맞아요. 얘네뿐이라서 이게 더 좋게 좀더 빛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친구들끼리 잘 모여 댕기네 아주. 자, 그럼 한 줄평 방금 아까 뭐라 하셨죠? 한 줄평 주세요. 거미 아파 어디 봤구나. 아, 네. 그래. 키로스. 네. 5개 기어 중에 그래도 전 얘, 이 친구가 그래도 약간의 그 정말 베스트 탑에서는 약간, 떨어져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모든 건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난 퍼주다. 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킬게 원점. 난 그래도 이거 퍼즈 좋은데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은 11만 원. 아유 네, 좋네. 똑같습니다. 아이고. 퍼즈 뭐 빈티지 퍼즈라고 요만한 거막 20몇만 원씩 해요? 아, 맞네요. 맞네요. 퍼즈가 또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많았고. 아, 들어가는 들어간 거거 없는데. 없죠. 예. 그 그러네요. 퍼즈페이스. 스위치만한 거딱 들어가 있고 유닛이. 상자 깡만 이만한데. 네, 예. 맞아요. 아, 이거. 오케이. 자, 몇 대? 몇? 8.5. 9.0. 네네네. 이건 좋게 나온 거죠, 예, 지금. 뭐 조금 불평불만했는데도 고득점을 받았네요. 네. 오늘까지 했던 이 5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아, 봐야 할 맞습니다. 이거 좀. 그런 보스사의 좀 기여였어요. 이거 네. 그 단독으로는 모르겠지만 시리즈별로는 이거 최강자 시리즈였던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맞아요. 최강자 시리즈. 어디, 딴데뭐 무어도 뭐 좋고, 다뭐 좋은데 소프트도 뭐다 좋고. 좋은데. 너무 길잖아, 걔네 시리즈가 사실은. 근데 이거 아주 그래서, 알찬 요 다섯 개 네. 시리즈. 정말 알찬 패키지. 연말에 가장 어울리는 패키지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2019년 좀 이렇게 알차게 와.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왕중왕전에서 이제 뭐또 얘기를 계속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썸탐에서의 네, 마지막이니까, 그럼요. 올해의 마지막, 네, 어떠신지요? 아, 뭐 올해 뭐한 것도 많은데 성과는 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요? 성과가 없었는데 자, 뭐 내년에는 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제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지하양 12번 보면 한 해가 갑니다. 네. 오늘이 12번째 보는 날입니다. 아, 사실, 우리. 뭐 많이 봤지만 12번보단 많이 봤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네. 이게 좀 새해는 좀 많이 보는 방향으로 아, 예, 그래요. 좀 왜냐면은, 이렇게. 1년을 좀 알차게 쓰도록 좀 했. 올해 1년이 좀 기네? 뭐 이런 느낌? 예, 아, 그렇죠. 그런 느낌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맞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벌써 막 7년, 8년 막 횟수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 오케이. 자, 뭐든지 자신 있게 사십시오. 앞으로도, 더더욱, 앞으로도, 더 앞으로도, 예, 네. 긍정적으로 딱 보고. 네.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는 건 당신입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또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봐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정말로. 안녕! 정말로.